배경음악 하나 어디 만들어주면 안 돼, 나중에? 바이올린으로? 나도 그 생각 했는데. 아빠가 하나 만들어줄까? 할머니 거? 바이올린으로 어떻게 해? 아니, 작곡 하나. 저기, 게러지 밴드. 아, 형아보고 하나 만들려고 그럴까? 형아 저기 랩 그건 만들... 더 안 되지. 왜? 형아 랩에 나쁜 말 하고. 응. 어쨌든 막 어른. 형아 막 그런 나쁜 말 막 해? 그래? 어, 그리고 아빠 디스하고 지성이 디스하고. 응? 나만. 어? 너 디스해 봐. 나만. 그래, 아빠는. 그럼 지성이한테 배틀 하던데 이제. 어? 총 디스하는 거. 그제 쉴. 나 살 빼라고 배 때리지 복근 만든다고. 형아 잠잘 때. 응? 팬티에 물을 줘. 우리 지성이를 그냥 디스를 해버려? 그리고 형아가 잠잘 때 형아 팬티에 그 침대에 물을 묻혀줘. 응? 왜? 씻었다고 그러려고? 친구한테 밀려주다가 기어를 1부터 6까지 돌렸어. 내려갔대. 친구가 그렇게 했어? 잘 모르는 애들은 그냥 막 그냥 맡으니까. 걔네들 막 이렇게 좋은 거라서. 그렇게. 아빠가 나중에 좋은 것도 사줘야지. 그 올림픽을 가는 그쪽으로 인도하나 본데? 3분 남았죠. 아니, 아까 엄청 아까 22분이었어. 비행기 다니는 그 아랫길은 싸지. 에어포트 근처에 누가 호텔도 있나? 그치, 호텔도 많지. 좋은 호텔이야? 좋은 거 있고 별로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. 우리 왼쪽에 있는 거는 버라드 브리지 할머니집 쪽에 있는 거. 어떤 게? 아니 다른 데도 있고 여기는 이런 거 비행기 정비하는 그런 데 공부하는 데구나. 직진하면 되겠구나. 응? 요 앞에서 이거는 오발 가는 길이고 더 가나 보네. 어, 더 가는 것 같아. 지난번에 노을 저 구름이 다 노을 드는 거 그때 찍었었지. 부산 가면 어떻게 된다고? 부산에 있는 힐튼 호텔 갔네. 근데 그게 아빠가 가고 호텔 중에서 가장 좋은 거였어.
하나가 있는데 이게 수영장에는 핫탑이 막 거의 10개 있고 풀 큰 거 하나 있고 바깥에도 야외 레스토랑에는 아 지성이 거기 가봤잖아 레스토랑 아니 완전히 푸드코트고 아침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짐승 그래도 대충 세계 전체 음식이 모양타야는 식당 거 나는 저번에 가봤는데 처음 가보는 거라고 뭐였지? 그 밑에 물 같은 것도 있고 화장실이 엄청 커 니네반에는 전부 거의 다 불어 새로 똑같이 시작하는 거야? 먼저 공부하던 애들도 있어? 많이 없어요 그래도 전에 스페니쉬도 하고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됐어? 별로 별로? 아빠 응? 많은 나라 다른 사인 랭귀지가 있잖아 사인 랭귀지? 응. 전체가 다 유니버설이 아니야 손으로 말하는 아 소화? 어 귀 못 듣는 사람들한테 쓰는 말 그럼 수화는 어떻다고? 세계 같아? 지서가? 아니지? 안 같아 안 같지? 수화가 같을 수는 없지. 옛날에 그 에스페란토라는 그런 거 있잖아. 그거는 지금은 지금도 에스페란토 뭐 있어? 여전히 지서가? 뭔지 알아. 에스페란토가 뭐야? 그 국제어 세계 유니버스. 옛날에 순영이 이모가 그거 조금 배운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. 이모 할머니가 그 전에 재미를 갖고 배운다고 그랬어. 쉬워요? 영어보다 그 모르겠는데 쉽겠지. 아무래도 단순하지 않을까? 영어보다 영어는 안 단순한데. 너네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단순하고 쉬운데 어릴 때는 거의 안 가르쳐 그래도 애들 때는 받아들이는 게 쉬운데 내가 팬데믹을 세계에서 가장 팬데믹을 잘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아메리카가 거의 1등이었는데 이제는 왜 거의 아메리카가 가장 심해? 글쎄 사람들이 가짜라고 팬데믹 가짜라고 사람들이 많이 안 죽는 이유가 응? 마스크 끼는 게 이유지 응. 옛날부터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마스크를 원래 많이 끼지 않아? 응 처음에 여기는 마스크 끼면 범죄자 취급 범죄자 같다고 그러고 막 사람 막 눈 흘리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다 끼잖아
현석에서 한번 끼고 갔다가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잖아. 언제 초청기? 아니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재작년 재작년인가 언제? 아프다고 아프냐고 아프면 집에 가라고 아픈 사람만 끼는 거라 그랬거든. 그래서 이런 게 많은 인식을 바꿨지 사람들은. 어떤 사람들은? 문화가 바뀐 거지, 그지? 자기를 원래는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끼는 거였는데 이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 거로 바뀌었어. 어떤 사람은 마스크 껴도 안 힘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마스크 10개를 쓰고 마라톤. 달로 간 게 진짜야, 진짜겠지. 지성아, 이 집 나무 예쁘게 자라났다. 여기 배를 어부들이 배를 타고 와서 잡아? 여기에서? 응, 내가 갔다 오고. 커머셜 피싱은 뭐야? 그런 배들은 이제 라이센스 갖고 잡는 게 커머셜 피싱이겠지. 조금 그냥 취미로 한 거보다 조금. 그럼 이제 뭐 그냥 라이센스 사가지고 하는 거겠지. 일반인도 뭐 개나 뭐나 이런 거 잡을 때 그거 잠깐 하는 것도 라이센스라고 그러지. 뭐 허가 받아서. 그 전에 나나이머스 개 잡을 때도 거기서 라이센스 사야지. 또 보팅 라이센스도 필요. 예시가 있지만 앞쪽은 파킹이 안 되고 더 가면 또 뭐 있겠지. 아, 이 사람은 운이 좋았네. 왜 빌리실 거 같아? 오래간만에 오니까 이거 처음 보네. 이 파크 새로 조성됐나 보다. 새로 만들어졌어. 조금 어지러워. 창문 열어 이제. Gary Bond.
이게 옛날 역사 있는 데가 이 길, 이 길인가? 저쪽에 유료 주차장 같은 데다가 우리 지석이는 오늘 뭐를 먹을 건가? 지석이 아이스크림 사줘요. 여기 피쉬앤칩도 여기 앞에 잘하는 집 있는데 그거는 사양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사줘야지. 이제 여기야 지석아. 여기 내려가면 여기 차 될 데가 없으니까 차가 저기 여기 원래 여기에 공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. 아무튼 전에는 저쪽에 있어서 커다란 게. Okay. Thank you. Have a nice Sunday. You're welcome. Two pounds for that another. Yeah. This one, what kind of fish is this? That's a ling cod. A ling cod. Oh, ling cod. That's $7 a pound. $7 a pound. Thank you.